자, 지난 13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렇게 정책을 내놨었죠. 근데 그 정책이 진위를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익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이름 장사가 안 되니 또 언론 탓을 한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수진 차장하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원래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런 이름이었는데 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아, 나한테 싸게 빌려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나한테 한 채를 그냥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채를 준다고 봐야겠죠? 예. 예, 정책은요, 신혼부부에게 집한채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또 각종 보도자료에도 신혼부부에게 집한채 공급 목표로 획기적인 임대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럼 이름도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죠. 자, 그 바람에 논란이 커졌었는데 그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100만 호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무상이니 무자도 안 나오고 공짜니 이런 말은 일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한 언론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부 제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니 웃지 마십시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얘기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마저도 정략적 차원에서 사실 왜곡하는 정치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명백한 사실관계를 정략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사실관계를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되죠. 네, 예. 사실관계를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문희상 위원장이 얘기한 100만 호를 언급한 적이 없다. 바로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만 호를 언급한 적이 없다. 100만 호라고 쓴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웃지 마라. 이거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는데요. 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홍종학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종학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또 나름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홍종학 의원이 낸 보도자료나 발언을 토대로 기자들은 기사를 썼는데요. 예. 네, 홍종학 의원이 이달 4일에 냈던 보도자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 목표로 획기적인 임대정책 추진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첫째 줄에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 100만 호 확보로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00만 호가 나오죠? 임대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있긴 한데 공급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상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100만 호라는 표현은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네요. 네, 100만 호라는 말은 이제 저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 보도자료가 모두 9장짜리인데요. 이 9장짜리 보도자료에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단 한 군데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호 확보로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면 상식적으로 이거 집 한 채씩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아까 우윤근 네.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네. 이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새로울 것도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왜 야당이 새롭게 포장을 해서 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액면으로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학생이라든지 뭐 신혼부부한테 14만 채를 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시는 그 말하자면 무상이라든지 공짜라는 착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임대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저렴한 그 임대로 해서. 그런데 예.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제목에 임대자는 하나 붙어 있지만 임대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예. 이라고 하는 게 포럼 제목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사실상 무상으로 예를 들어 5년간이면 5년간 살게 하고 나가는가 보다. 예. 이렇게 다 기자들은 받아들였고 오전에 13일 날 이 포럼 발족식 때 기사가 그렇게 다 쏟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차 싶고 이제 비판적인 막 논평이 나오고 하니까 오후 들어서 이 아니다 무상 아니다. 예. 이거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뒤늦게 불을 끄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그러면 아까 4일이나 또 당일 포럼 발족식이 있었던 오전
행사는 보면 사실상 무상으로 받아들이게끔 오인하게끔 하는 일종의 그 형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오해 소지를 분명히 제공한 겁니다.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당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이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인데 너무 막 갖다 언론 탓하고 이거는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 포럼 발족시 날이 13일이었는데 이날 모형 집을 지어서 우용군 원내대표가 거기 참석한 한 신혼부부에게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용군 원내대표는 오늘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정책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새로운 내용처럼 꾸며서 저런 퍼포먼스를 한 우용군 원내대표.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홍종학 의원이 이번 그 신혼부부에게 새 집을 이 정책을 지금 총괄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회자로부터 아주 매서운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낸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20, 30만 원짜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괜찮은 괜찮지만 조그만한 13평에서 15평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라면 한 50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5년 후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5년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이런 정도의 좀 아기가 없으면은 나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기를 막 키울 때 또 이사 다니기 그러면 아기 어때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홍종학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게 조금 세밀하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어떤 정책 아젠다만 던져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좀 논란을 정리해보면요. 애초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것은 4일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의원이 발표를 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1주 정도 뒤인 13일에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개최식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논란이 무상복지 논란으로 가열이 되면서 새누리당에서 집도 공짜로 준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어제서부터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게 다 언론 탓이다. 예, 무상으로 비춰지게끔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골라서 법적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오늘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7개 언론사를 골라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예, 동아일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오늘에서야 홍종학 의원이 20만 원, 30만 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러났고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교하게 다듬지 못해서 논란을 키우자 언론 탓으로 몰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100만 호 얘기도 전혀 나온 바가 없는데 언론이 잘못 썼다. 예. 이런 거를 당대표격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탓을 하고 나선 것. 이런 모습에서 과연 국민들이 수권정당을 볼 수 있을지. 언론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의 날카로운 지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 계속 지금 당내에서 시끌시끌한데요. 오늘 또 한 의원이, 비노계 의원이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계파 패권주의가 그동안 총선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패배할 그 노선이 이제 진보 강경 투쟁주의 노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노선을 주도한 분들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국면이 그 NLL 대화록 사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장애 투쟁 이런 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과연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 총선 대선을 돌파할 수 있겠나?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영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권과 총선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김영환 의원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중도파 4선 의원인데요. 지금까지는 당권 도전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만 문재인 의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중도파의
중진 의원도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왜 나와서는 안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총선 대선 패배 그리고 NLL 국정원 사건 세월호 장외 투쟁 등 모든 어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 일변도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사안의 중심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었고 이런 문재인 의원이 그 당권 도전을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은 네. 저 얘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근데 아니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예. 그 스스로가 이 정당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국민을 어떻게 이끌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그 책임을 지으면은 그 당내 지지를 받으면 나오는 거죠. 그것을 누구는 나올 수 있고 없다라는 건 사실은 저는 보면 그건 좀 너무 그 자기중심적인 또 하나의 비노중심적인 예. 생각이라고 보고 아 문재인 의원이 당내 당원들이 지지를 해서 우리 당의 대표는 문재인이다라고 해서 당원들이 뽑으면 그 대표를 갖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쳐서 다음 대선에서 자, 이 당은 되겠다 안 되겠다 심판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문재인 의원의 거치는 지금 계속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